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지금 이제 6시 정도, 아침 6시 조금 넘었는데요. 입시 제자가 이제 수시 실기 시험을 보는 날이라 아침부터 또 몸을 풀어주서 서울에 갑니다. 이 성악가들이 참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오전에 노래할 일이 있으면 제일 부담되죠, 아무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목을 사용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만 풀면 되는데, 성악가들은 몸을 사용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온몸을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이 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가 이렇게 몸을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이렇게 처져 있을 때, 특히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이러면 몸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빨리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몸을 회복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혼자서 소리를 불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 제자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줘야죠. 선생이 또 열심히 모든 걸 다 쏟아 줘야 아이들이 노래를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는 길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뭐 정확한 이름을 제가 붙이진 뭐 아직 뭐 그런 생각을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이 발성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트라이앵글 하면 이렇게 삼각형.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우리 이 얼굴에서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뭐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볼 근육이죠. 그러니까 악관절, 턱 관절이라고 그러죠. 턱 관절 앞쪽에 튀어나오는 이 부분,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제 손이 하고 밖으로 살짝 밀리는 그 지점. 그 점 두 개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제일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코보다 더 입술이 더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코가 크시거나 서양 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위에 입술하고 턱 이 두 개의 꼭지점,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손을 놓고 운전을 한다고 혹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저희가 가는 곳이, 제가 한번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이시죠? 여기가 고속도로라서 제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이 세 꼭지점들을 최대한 당겨주는 거예요. 그 꼭지점이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턱 쪽에 있는 꼭지점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45도 정도, 30도 정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약간 뒤쪽 방향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입술은 정확하게 앞쪽으로 방향이겠죠.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 꼭지점들을 다 당기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특히 이제 몸이 아침에 지금처럼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훨씬 더 이 근육을 많이 당겨주고 소리를 내는 거죠. 이 꼭지점과 여기가 뒤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쪽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
삼각형의 이 뒷변 있죠, 뒷변. 여기서 여기를 가로지르는 이 변이, 변 가운데 이제 그 목젖이 있고, 연구개가 있겠죠, 당연히 안쪽에. 이거를 이렇게 당겨줬을 때, 이게 양쪽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안에가 팽팽해지겠죠, 당연히, 당기면. 연구개가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연구개를 뛰어넘어서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 연구개 이 뒷변을, 높이뛰기 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높이뛰기 바이죠, 높이뛰기. 높이뛰기 바인데, 이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그 바를, 뛰어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소리가 그 높이뛰기 바, 이 뒷변을 뛰어넘어서 비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높이 뛰면 뛸수록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 건강한 소리. 어정쩡하게 걸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그 목젖 있는 변을 건드리지 않고 비강 천장면을 타고 소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팽팽하게 당겨놓고 오! 코 쪽으로 오! 아! 걸리는 쪽이 아니라 아! 쪽이 아니라 오! 소리의 폭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좁아져요. 근데 비강으로 올라가야지 건강한 소리를 낸다는 건 뭐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이걸 아무리 이 발성의 트라이앵글을 아무리 팽팽하게 국지점을 당겨도 아! 하고 소리가 이 삼각형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각형의 변의 안쪽의 소리가 이쪽은 구강이에요. 하고 들어오면 성대는 뭐 무리가 가는 거고요. 이 변을 삼각형을 안을 건드리지 않고 뒷변을 타고 넘어와서 하고 위의 공간, 이 삼각형의 위의 공간을 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목이 안 좋을 때일수록 훨씬 더 얘를 당겨주고, 이 방향대로 소리들을 팽팽하게 근육을 당겨준 다음에 그 삼각형에 넣지 않고 소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에서 소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발성이 이렇게 되면 이게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턱에는 너무 뭐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여기 아래턱에 이렇게 소리를 힘을 주시는 분인데, 이러면 또 아래턱 턱 쪽에 힘이 들어가서 아 하고 밑에 소리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냥 여기에 이 두 삼각형, 이 삼각형 꼭지점만 잘 당겨주셔서 그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먼저 트라이앵글을 당겨주고 꼭지점을 세워준 뒤에 소리를 냅니다. 입 모양을 먼저 내고,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특히 발성할 때는 그냥 입 모양 어정쩡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당겨주고 저음이든 고음이든 이 변은 절대 움직이지 않게.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입 안에다가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정된 어떤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물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소리가 가게. 이해가시죠? 훨씬 더 팽팽한 소리가 납니다. 특히 저음에서도요. 저음에서 우리가 소리가 푸시는 분, 특히 이제 저음 파트 남성들, 뭐 베이스나 바리톤들도 소리를 무겁게 하던 입 모양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안쪽에 항아리처럼 만들어서 자꾸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당겨주고 저음에서도 소리를 반드시 뒤로 넣어야 내가 가진 내추럴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안에 매칭 소리가 아니라
듣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구강에 있는 항아리 같은 울리는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 제가 뭐 이제 스튜디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다양한 어떤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구강으로 노래하는 것하고 비강으로 노래하는 것하고 뭐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릴 텐데, 너무 뭐 이것저것 바쁩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이걸 하나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틈틈이 틈이 날 때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입시 시즌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입시생들, 아침에 못 풀 때 못 풀 때 팁까지 제가 덤으로 드리면, 좀 몸을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아침에 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살짝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좀 걷거나 무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을 빨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잘 돌도록 워밍이라는 게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그렇게 올리고, 대신에 뭐 가벼운 샤워 같은 거는 괜찮은데, 너무 아침에 또 그 뜨거운 욕조 같은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오래 있어서 이게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아요. 몸이 너무 릴렉스가 돼버리면 또 호흡을 다시 잡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소리를 그렇죠, 이렇게 이 근육들을 계속 당겨주고, 그 다음에 소리를 앞에 제가 강의에서 제가 스타카토하고 엔진 소리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하시면 몸을 푸는데, 목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입술 떨기, 립트릴이라고 그러죠. 입술 떨기 먼저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쭉 해보세요. 걸어가면서, 아침에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호흡이 조여지는 걸 꼭 느끼시고, 그렇게 해서 호흡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입을 열고 무슨 우리 무슨 엔진이죠, 그 경운기 같은 거 이렇게 엔진 이렇게 당기면서 엔진 시동을 걸잖아요. 그것처럼 이 꼭지점의 삼각형들을 당기면서 소리가 엔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방으로 전부 다 당겨지면서 소리는 그 위쪽 공간 안에서 팽 하고 돌듯이 그렇게 몸을 좀 풀다 보면, 그 발성을 한 10분, 15분만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몸이 좀 풀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입시생들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